영화 이그라엘.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미 국방부. 하지만 테러리스트가 아닌 장례식 조문객이었다. 테러 집단의 보복으로 가수의 미국인이 죽게 된다. FBI will arrive at your apartment in 30 seconds. You must flee the premises. You've been activated, Jerry. So who deposited the 750? I don't know who deposited the 750. 1,200 pounds of ammonium nitrate fertilizer. You planning on? Yeah. Would you risk your life for your son? Rachel Holloman, you've been activated. We told you to run.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미국에 해가 되었다고 판단한 슈퍼컴퓨터 아리아는 정부를 정복하고자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아리아를 조작하던 공군 소속 이든쇼에 의해 저지가 난다. 이든쇼의 영성으로 락다운을 걸어버렸는데 이든쇼를 교통사고로 아리아가 죽게 만든 후라 이걸 풀기 위해 이든쇼의 연연성 상등인 제리쇼로 아리아가 위치한 장소로 유인한 것이다. 아리아는 아들을 인질로 잡고 레이첼을 제리쇼와 길로틴 작전에 합류시킨다.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폭탄 헥사메틸렌. 수정같이 생긴 폭탄을 보석 세공사를 조종해 목걸이로 만드는 아리아. 명령을 거부할 때는 가차없이 살해하는 아리아. He was part of it. I feel like he needs my help to finish. 국방부의 이그라이 프로젝트를 듣게 된 그랜트. On a project called Eagle Eye. I just listened to a message he left before he died. Crucial line. Thank you, Ethan Shaw. Operation Gear Team restored. 제리의 음성으로 작전 재개되고 페레스와 부모니 아리아를 해체했지만 이미 작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지도부를 전원 암살시키는 작전을 발동한 아리아. 아리아는 작전이 성공해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반대한 헬리스터 국방장관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Tell him you have a POTUS 111. POTUS 111 is a threat. Get out of here. That thing's coming back. 그랜트 요원은 드론을 격추시키고 순직한다. 아리아는 레이첼의 아들 샘의 트럼펫에 설치된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고 경찰관으로 위장한 제리가 총을 발사해 트럼펫 연주를 멈추게 해 레이첼의 폭탄 목걸이 작동을 멈추게 한다. 경호원의 총에 맞은 제리는 아리아의 길로틴 작전을 파악한다. 미국 정부에 의해 제리는 훈장을 받고 사이버 테러로 사건은 은폐된다.